생각. 나와 또 다른 내가 마주 앉아 대화를 합니다. 내가 묻습니다. 너는 내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또 다른 내가 대답합니다. 글쎄, 좀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욕심쟁이? 그러면 넌 그런 네가 좋은 거니? 또 다른 내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면들을 고쳐가며 살아야 할 텐데. 좀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욕심쟁이. 아니, 그런 면들을 고쳐가며 살아야 할 텐데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됐어. 적어도 고쳐야 한다는 걸 안다는 건 가망이 있는 거야. 또 다른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것도 고쳐질 수 있는 거지? 그치? 웃으며 앞에 놓인 차를 마십니다. 나는 같이 웃으며 오늘 하루가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 예쁜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왠지 저 자신을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오래전 산책할 때 만났던 조그만 벤치도 생각나고 그때 아마 그 벤치를 보면서 조그만 의자 그걸 보면서 제가 썼던 글이 생각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저의 그 글을 그냥 읽어드리고 오늘은 영상을 마치기로 합니다. 왠지 가을이 되니까 그런지 많이 우울한 느낌도 들고 조금 쓸쓸한 느낌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날이어서 날들이 어제도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분 때문인지 어떤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건지 마음이 조금 가을틱, 멜랑콜릭해진 날 오늘 아침 생각을 해본 그런 생각에 대한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All my foreign friends, I'm just the reading my writing when I was a long time when I was in maybe some kind of a walking morning walk time I wrote this I just asking myself what I am who I am that kind of things maybe I write down for while I'm just walking in the morning. So today is just a few words of my writing.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